배민 사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기사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 최근에 폭언 폭행을 당하신 그 라이더님 사건을 저희가 좀 다시 살펴보면서 저희가 프로세스는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흡했다라는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말씀하신 라이더분은 7년여 동안 애정을 담아서 일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좀 기억하는데 그만큼 상심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고요. 미비한 점 보완하고 상처받으신 라이더님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국정감사에서 배민 사장이 이제 소환이 됐고 저희 라이더 유니언 국회의원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제기했던 업주에게 폭행, 폭언을 당한 라이더. 그런데 업주가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한테 거짓 신고한 사건. 네,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질타를 하자 배민 사장이 우리가 프로세스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업무 지침 같은 거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교연 위원장님은 불이 났는데 네. 냉수 한 사발 부은 꼴이다. 아, 네. 적절한 그런 또 윤리적인 네. 표현으로 잘 맞습니다. 네, 저희의 네. 주장은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네. 네, 산업부 41조를 조동시키라였는데 이제 배민 사장이 이제 사과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건 아니다. 경고 문구도 올리고 후속 조치로 피해 입은 라이더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또 이제 국감에 직접 언급된 그 라이더와 이제 계속 소통하고 이제. 네. 국감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그렇게 한번 배민 사장이 저기 나오고 나서 이 피해 라이더와 이제 배민 사측에서 이제 또 면담을 잡아가지고 요거 좀 개선하겠다 이 문제들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들 개선하겠다고 좀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개선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이 국감 함께 우리 준비한 그 이은주 의원실에 네. 보고를 해서 전달을 하겠다, 이 개선 대책을. 네. 그런 또 이제 입장까지 받아냈습니다. 네. 네.